이것의 향기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애첩이 죽었을 때 로마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이것을 모두 거둬들여서 태워서 그 향기로 사랑을 표현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야, 사랑의 향기. 태우는 거면요. 입을 태우는 거잖아요. 박하입. 박하로 술을 담그나요? 그치요. 아니 이건 설날에 네. 설날에 그 술 담그 먹어. 박하 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재료에 들어간다고 박하가 향 때문에 그거 주 원료는 아닌데 박하 입을. 참 제가 뭐래도 안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설날 우리 설날에 술 담그 먹는 거면 우리. 토속적인 저 쌀. 예. 네. 우리나라에서 썼고 곡주? 로마에서 썼다. 로마. 로마 전 세계적으로. 곡주나 아니 뱀? 오? 뱀? 뱀을 태워요? 뱀이 나온다 했어요? 우럭시 뱀은 뭐야? 최초 제외. 정말 심하는 거. 어디 어느 부분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게? 나무에. 어? 그래요? 먹는 데가 어디야? 열매를 먹어? 열매를 먹어? 저 향하면 박하도 있지만요, 계피도 있지 않나요? 계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껍질 먹어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예. 자, 자 가만 있으세요. 여기를 먹어요,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박하는 술 안 만들지만 계피는 술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담그죠. 저게 지금 분명히 나무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열매를 먹든지 뭐 뿌리를 근데 먹든지. 계피가 사랑의 향기예요? 네, 그러게요. 계피는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로마의 그 아니 네로 왕제. 네로 왕제 여인이 네로. 좋아했나 보죠? 네로 왕제가 좋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애첩. 그럼 결국에는 색깔을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계피 색깔도 그렇잖아요. 색깔이 뭐 알죠? 밤색 비슷하잖아요. 거물이 죽죽. 예. 거물이 죽죽 밤색? 밤색. 밤색 죽죽. 아니면 뭐 나무 껍질 색깔이지 계피야. 예, 그러니까요. 예. 하나, 둘, 셋. 색깔이 뭐야? 겁나 꼬마. 갈색 빛이야. 갈색! 깨피. 그럼 커피하고 계피를 계피. 좁혔어요, 좁혔어요. 어디를 먹어? 어디를 먹어? 어디를 먹어? 껍데기인지, 그죠? 젊은, 시작. 어디를 먹어? 주로 줄기쩍. 줄기쩍? 계피예요. 계피가 줄기인가? 아니, 줄기. 계피는 술에 넣어요. 줄기라고 그러면 저 나무가 주로 줄기 쪽이니까 그건 주고 부로는 다른 데도 먹는 주로 먹는 데가 지금 계피는 나무 껍질 아니에요? 껍질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줄기죽 껍데기를 까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 줄기떡 줄기죽 껍질? 그냥 치아부터 저 30초 땡. 잠 어떡해. 그러니까 나무 줄기에를 주로 먹는다니까 그걸 나무 껍데기라고 껍질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러면 뭐 계피지. 예, 지금 얘기했을 때요. 황 교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아 그래? 예, 저 느낌은 그랬습니다. 내가 권 박사님이에요. 자, 뭐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계피. 우리 계피줄을 두고서 다 담아 먹지. 땡땡땡. 네. 예? 그럼 네. 오케이 계피. 오케이. 됐나요? 예. 네, 됐어요. 됐어요. 계피로 갑시다. 자. 정답을 쳐주세요. 하나, 둘, 셋! 계피! 계피! 자, 열려라! 미담! 헛자! 미담! 헛자! 국민의 튼튼한 치아를 위하여 풍부한 정유 성분이 충치균의 성장과 부착을 억제해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계피. 자, 계피입니다. 네, 계피입니다. 아. 이게 바로 계피 나무 껍질. 예. 네. 뭐 이런 상태로는 저희가 많이 봤는데, 네. 오, 이렇게. 이거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근데 이거 실제로 맛을 봐봤어요? 네. 아 보셨어요? 예, 그. 예전에 이제 뭐 수정가루도 많이 맛을 보고 사실 그쵸?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피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허, 치아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네. 우리가 입안에 그 이가 썩는 이유는요. 입안에서 생겨나는 미생물인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그런 균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피에는 신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정유 성분, 이 계피의 독특한 향을 내는 그게 정유 성분인데요. 그 정유 성분이 이러한 이를 썩게 하는 균을 자라지 못하게 해주고 또 그런 균들이 이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저는요, 계피가 그냥 매운맛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네. 수정과 같은 거 먹고 또 그 커피에 이렇게 네. 카푸치노 같은 데 이렇게 섞어서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계피 껍질을 씹어보니까 정말 단맛이 달아요. 많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 단맛이 치아에 혹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 계피에서 나는 그 단맛은 설탕의 단맛하고는 성격이 다른 단맛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단맛 역시 계피에 들어있는 이런 정유 성분 때문에 나는 건데요. 이 단맛도 이러한 균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이 단맛에 들어있는 성분이 중추신경을 작용을 억제해서 진정, 진통, 해열 작용이 있어서 옛날에는 이게 한약재로도 쓰이고 약으로도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계피나 계피가루가 모두 저장을 좀 오랫동안 해두잖아요. 네. 저장을 좀 오래 장기간 해두면 효과가 좀 떨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계피 자체가 옛날에 천연 보존제로 쓰였기 때문에요. 항균력이 뛰어나고 보존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 저장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계피 완전히 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1년 이상 집에다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잘라서 써도 돼요. 집집마다 냉동실에 계피 네. 다 있으실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네. 네. 뭐 그렇게 맛있으세요? 네. 수근 씨? 아, 저 지금 계속 먹으니까. 저렇게 정말.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아니. 저도 어렸을 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주전부리 하라고 이걸 어머니가 주신 건 아니고 네. 뭐 수정과 같은 거 담그시려고 이게 준비해 놓던 거 이제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도 왜 우세요? 매워요 매워. 예, 예. 근데 이 가루 있잖아요 가루. 네. 왜 저희가 옛날에 소금으로 치아를 네. 닦았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치아를 닦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옛날에 실제로 이 계피가 그 이를 닦는 재료를 쓰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대 인도에서는 그런 치아의 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끝을 칫솔처럼 이렇게 비빈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하고 계피가루하고 인도의 여러 향신료를 섞어서 그거를 으깨서 치약처럼 이를 닦기도 했대요. 근데 뭐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치약 많이 나왔는데 구태여 이거 갖고 이를 닦는 건 없겠죠. 정동주, 내 마음을 받아줘. 이까지 꽃으로? 에이, 그럼 이거면 되겠어. 이까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요? 예.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다.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어머, 거기 너무 행복해. 어머, 근데 이게 무슨 냄새라? 내 이럴 줄 알았어. 도와줘요, 밥상 왕자. 하하하하, 나를 찾았어. 나는 영양을 높이고 냄새는 쏙 뺀 고기를 준비했어. 그 비법은 바로 이 계피가루지. 이 고기를 재울 때나 양념을 할 때 이 계피가루를 함께 넣으면 냄새가 쭉 빠져서 맛있는 고기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맛보시죠. 몰라 내 마음을 뺏어간 밥상 왕자 바보 몰라 해산 멀미잘 멍게 계피, 생강, 배추, 배를 넣고 푹 끓인 후 건더기를 건져낸 물에 계피가루와 꿀을 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여유로운 차 한 잔.